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인권 증진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과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제21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가 육상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 1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날로서 단합된 모습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회선언, 유공자에 대한 시상, 축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철 협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김기철 협회장은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생활체육 사업 등 사회적 통합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김광한 중앙회장은 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참여와 존중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도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인권증진의 앞장선 기관, 개인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며 그 뜻을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멋대로 배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제각각인 버스 카드 단말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이 저상버스가 도입됐습니다. 반면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는 통일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드 단말기의 색상,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단말기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에 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 기준을 제시해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능력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치매 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급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 선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제출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선별 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국제자원봉사연합회 등 의정부 시 여러 봉사단체 회원들의 김장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인근 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밥상에 오를 천여 포기 규모의 배추 속이 정성스레 채워집니다. 물질로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농장을 갖고 와서 정성을 들여서 수확을 하여 우리 힘으로 의정부 전역에 계시는 장애인들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나기 손길을 보태기 위해 복지관 자원봉사자들도 팔을 걷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에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700여 가구에 오늘부터 배분할 예정이고요.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는 마음 가득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가호 방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을 위해 국제자원봉사연합회와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땀 흘려 무,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건강함이 철철 넘친다 하여 강철 배추라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한 행복을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여포기 강철 배추로 맛스럽게 담긴 김장김치는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록 모든 장애인 가정에 우선 나눔을 하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밥상에도 오르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든든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강철 배추 김장 나눔. 사랑이 가득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시대 달라진 소통의 모습을 권용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는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었습니다. 고양 특례시 미래를 위한 시민추진단 발대식이 그중 하나. 코로나19 집합제한으로 넓은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120여 명의 추진단 위원들은 자치분 건강의를 경청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는 등 온라인을 통한 행사 참여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온, 오프라인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행사는 코로나19가 낳은 풍속도입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 협의회 출범식 또한 최소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160여 위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 모습을 통해 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서의 참여정신과 자긍심이 갖는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통일에 대한 정책과 자문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협의이므로 자문위원들께서 보다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문화예술홍보대사인 통일가수 유경 씨는 매주 일요일 오후 고정방송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음악을 선사해온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아마 힘이 되시라고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캠퍼스를 둔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전문 학교로 매달 두 차례씩 셔틀 강의를 다니던 정정란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비로소 온라인 강의를 통해 K-뷰티 전도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학생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정말 오늘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장기화는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온라인 교류 확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남 지역의 청소년 지도자를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일 전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공연장에서 2021년 전남도 청소년 지도자 소통 공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등 청소년 지도자 관련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지역의 300여 청소년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 행사로 시작해 주제 강연과 청소년 지도자 어울림마당 순으로 진행했으며 김경희 여수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을 비롯한 10명의 지도자가 모범 청소년 지도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거주시민 최다 동시출판 분야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단일 기초자치단체 거주시민 최다 동시출판 분야의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순천시는 2021년 1월부터 한국기록원 공식기록 도전을 준비하며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도서관 그리고 학교를 연계한 책쓰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결과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1,540명이 참여해 인쇄본과 전자책 총 1,163종의 책을 ISBN 등록을 거쳐 11일 동시에 정식 출판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지난 10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2009년 민간에서 시작해오다 2015년부터 보훈처가 주관하여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 용사를 추모와 함께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잘 지켜나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화음악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음악회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평소에도 저희를 위해서 몸바치고 피 흘려서 저희 평화를 이룩해 주신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뜻깊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 끊임없이 잘 개최하고 행사해서 저희의 마음, 저희 감사함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소리 아나운서 사회와 지휘자 겸 예술감독 배종훈 지휘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음악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고품격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힘찬 군가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양입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삽시도 가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의 문화예술사업단 홍보 차원에서 보령 삽시도에서 2021 찾아가는 어르신 공연 보령 삽시도 가을맞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장구난타, 한국무용, 민요, 하모니카, 색소폰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함께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가요 경연을 통해 삽시도 주민들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은 구성인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실버 시니어로 이루어진 공연단으로 100세 시대에 있어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며 건강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겨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삽시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비입니다. 아름다운 순천만 정원을 화폭에 가득 담은 이은숙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순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은숙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의 노란 정원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이은숙 작가가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유화작품 총 2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2년 동안 순천만 정원의 꽃들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을 노란 색감으로 화폭에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그윽한 꽃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찍은 3천여 장의 사진을 소재로 삼아 200여 점의 드로잉 등 꾸준한 작업을 해온 이윤숙 작가의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은 한 점 한 점마다 작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은 그 자연스러움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순천만 앞에 그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은 농촌의 그런 자연의 느낌과 식물들이 주는 그 냄새더라고요. 자연을 그대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연이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이 있다는 것은 순천의 대표적인 그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예술가가 있다면은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국가정원에서 느꼈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정을 여러분들도 제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숙 작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아트페어에 20여 회에 참여하는 등 작품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현재는 순천에 위치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과 갤러리 연향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노란 빛깔로 화사하게 물들인 작품들은 온화하고 따뜻함이 묻어나 관람객들에게 사계절의 정원을 느끼게 해주는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 애니카 손사가 함께하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 2021 드림카 프로젝트가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무상 점검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드림카 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40대의 차량을 정비해 왔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개인 또는 단체의 3000cc 미만의 차량으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에 해당하거나 재직 중이면서 총 근무 경력 2년 이상의 중위소득 80% 이하의 중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체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하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감될 때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체험형 장애인 스포츠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도인력이 부족하고 체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스포츠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버스는 버스 내에 설치된 체력 측정 장비로 장애 유형, 기능별로 체력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합니다. 또한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스포츠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버스는 다음 달까지 호남 권역 등에서 운영되며 내년에는 전국 2개 권역 6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멋대로 배치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등은 더욱 불편함이 큰데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중요합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권리이자 시민의식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